법정스님 인생 응원가.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간 것.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법정스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다. 행복하다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의 법칙인 듯하다. 반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불행의 법칙이다. 행복의 조건은 정신에서 찾아야지 물질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정신은 영혼의 해방구이고 물질은 소유의 감옥이기 때문이다. 긍정과 배려, 평화와 자유, 내면의 성장, 소욕지족, 주체적인 삶, 고마움과 감사, 공감과 교감, 관조와 사유, 심신의 건강 등등이 행복한 에너지를 주는 필요 조건들이 아닐까?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하려면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습관은 내 운명을 결정짓는 상수이다. 변수가 아니다. 불행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누구나 바라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 자신의 빛깔로 살아라. 사람은 저마다 자기 빛깔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답게 살려면 그 빛깔과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특성을 묵혀둔 채 남을 닮으려고 한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어떤 일에 전념할 때 우리 마음은 온갖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평온해진다. 이런 상태가 마음의 안정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머물면 그것이 곧 지옥을 만들고 내 마음이 착한 일에 머물면 그것이 곧 천국을 만든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곧 부처라 하고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어려운 일을 싫어하지 말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바라지 말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어떤 집안을 놓고 보더라도 밝고 어두운 면이 있다. 삶에 곤란이 없으면 자만심이 넘치게 된다. 잘난 체하고 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게 된다. 마음이 사치해지게 된다. 모든 것은 다 한때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다. 모두 한때이다. 한 생애를 통해서 어려움만 지속한다면 누가 감내하겠는가? 다 도중에 하차하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이 한때이다. 좋은 일도 늘 지속되지 않는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덜 가지고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관심 갖지 않던 인간관계도 더욱 살뜰히 챙겨야 한다. 더 검소하고 작은 것으로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이다.